김태형 씨하고 최강록 씨하고 놓고 보면요. 김태형 씨는 하얀 도화지에다가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는 사람이고요. 최강록 씨는 빽빽하게 그려있던 그림을 지워가지고 다시 어떤 거를 만드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무엇인가를 변화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 가쪽 옷이에요. 네. 그런 거를 덜어내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 오늘 이 에피타이저는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맛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점쟁이이신 것 같아요. 점쟁이 같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아주 칭찬은 해드리고 싶습니다.